명수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구문독해 파트 14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풀이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3월달 동안 우리가 구문독해를 좀 바짝 했어요. 바짝 쭉 해서 파트 1부터 해가지고 쭉 좀 중요한 부분들 뭐 조동사니 뭐 시제니 또는 뭐 수동태나 이런 것들 전부 충분히 많이 연습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게 사실이죠. 뭐 불행히도 아직 뭐 여러분들은 뭐 불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던데 계약이 온라인 계약으로 좀 바뀌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그냥 계약이 코앞인 거죠. 그래서 계약이 코앞이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든 어쨌든 계약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준비를 이제 좀 신경 쓰게 되는 지금 시기죠.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에는 구문독해를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와서 이제 해석 바탕으로 문제 푸는 거 우리 계속 원래 연습을 해왔었습니다만 오랜만에 다시 좀 복습 좀 하고 다시 몸 좀 풀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 다시 좀 잡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막 직접 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수업 자료를 좀 전달을 해줬지.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 같은 경우에 잘 이제 받아가지고 풀어보고 우리 수업 때 풀이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가 나눠준 것들 중에서 첫 번째인 2016학년도 3월 모의고사의 풀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Dear Citizens 어쩌저쩌 되어 있는데 18번 문제부터 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서부터 볼게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듣기를 하면서 18번, 19번, 20번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요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당연히 목적과 주장 문제를 푸는 스킬적인 부분 점검하고 갑시다. 알겠죠? 일단 당연히 보기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보기를 보면 자연재해, 재난사고, 재난피해자, 뭐 재난피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재난이 이 글의 핵심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올라가서 첫 문제 문장을 보는 겁니다. As you all know, 해서 너가 모두 알다시피 from seeing, 보는 것으로부터 그 사진들을 on television,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뉴스페이퍼, 신문에서, 맞지? 알다시피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는 has been hit, 타격을, 자, 타격을 주다가 has been hit라고 해서 have, pp, been, pp 해서 아 이거 완료 시제에 수동태 합친 거 해서 파트 7에서 또는 파트 8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문독해 거기서 했던 거죠. 중앙 미국, 그러니까 중앙 아메리카가 타격을 받아왔죠. 맞죠? 타격을 받아왔다. hard, 세게 by a series of hurricane, 11년의 허리케인에 의해서 돼 있죠.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우리는 자 아까 재난이라는 소재는 파악했잖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보니까 중앙 아메리카나가 허리케인이라는 재난의 타격을 받았어요. 맞죠?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을 읽고 소재를 구체화시키면 우리는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소재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맞죠? 소재를 구체화시켜보면 As you all know 그 첫 문장 말고 스캐닝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스캐닝을 해야 되는데 스캐닝 했을 때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가장 필요한 것이죠. 접속사들을 찾아야 했죠. 맞죠? 접속사들을 찾으시고 두 번째 접속사가 특별하게 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접속사 다음에 명령문, 의문문, 그리고 이 글에서의 맞이한 문장 이런 것들 찾아보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보면 so 훑어보니까는 so가 바로 보이네요. 가운데쯤에 so는 결론을 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꽤 중요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so. 그래서 we are asking, 우리는 요청하는 중이다. you, 너에게 기부할 것을 canned good, warm clothes, blanket, and money. 자, 이 뒤에 있는 걸 모든 거 몰라도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Donate만 알면 됩니다. Donate는 뜻이 뭡니까?
기부하다죠, 맞죠? 기부하다. 뭔가 뭐 어떤 물건이든 뭐든 간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글을 쓴 이는 그러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기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글이기 때문에 답은 나왔습니다. 볼게요. 1번에 뭐 자연재해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당연히 아니죠. 2번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3번 자 기부가 일단 나왔죠. 나왔네요. 3번에 보면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 자 요청하는 거 맞고 기부 요청하는 거 맞고 답은 3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번밖에 답은 3번이고 뭐 4번 보면은 뭐 재난 안 나왔으니까 4번은 아예 소재가 없고요. 5번 재난 피해자를 도운 것에 대해 감사하려고, 자 피해자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는 지금 이 글의 목적과 뭔가 안 맞아요. 5번을 오답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재난 나왔지, 피해자 도와준다는 얘기 나왔지, 감사하다는 얘기 나왔지,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3번은 되는데 5번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기부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 아직 기부해서 감사한 게 아니야. 아직 기부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지금 상황이 이래 돼서 기부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글에서 5번 보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부를 이미 했고 거기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만 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맞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 됩니다. 알겠죠? 18번 됐고, 자 우리 심경 문제 바로 넘어갑시다. 네, 19번 보겠습니다. 앵글을 좀 바꿨어요. 너무 낮게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건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심경 문제는 복습하고 해봅시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경 문제를 보기 단어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점검 먼저 할까요? 1번에 frighten, 무서운 거죠. 2번에 delighted 하면 기쁜 거고요. 3번에 depressed, 우울한 거고, 4번에 jealous 하면은 질투하는 것이고, relieved 하면은 안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심경을 단독으로 한 개씩 물어보는 것인데, 이 글의 전체 심경이 하나로 압축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 글의 심경이 하나가 정해진 게 있을 건데, 그 심경이 그냥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글의 신경은 한 개니까 처음 신경이나 중간 신경이나 끝의 신경이나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신경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걸 유의해 두고 보면 1, 2, 3, 4, 5 전부 다 봤을 때 똑같은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 기쁜 거, 무서운 거, 질투하는 거, 안도하는 거, 이 중에서 겹치는 뭔가 신경은 없습니다. 그거 유의하시고, 우린 항상 뭐 하랬다? 위에 첫 문장부터 읽어내려간다. 상황을 파악한다. 근데 상황을 파악하면서 읽어내려가는데 이 글에 글 쓴 사람이 신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힌트나 단서가 명확히 나왔다면 즉시 답을 내리고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 이거였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I heard something. 나는 들었다. 뭔가 moving, 움직이는 것을 slowly, 천천히. 자, 이거 우리 5형식이라고 해서 파트 13에서 해석할 때 했던 거죠. 구문독해에서 나는 들었다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천천히 그 벽을 따라서. 그리고 나는 찾았다 for a match. 자 여기서 match가 경기라기보다는 칙칙하는 성냥이죠, 맞죠? 성냥을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그리고 try to strike에 대해서 시도했다 이렇게 치는 것을, 그것을 하지만 wouldn't light. 그것은 빛이 나지 않았다. 자, 상황이 정해졌어요. 뭐냐면 벽을 따라서 뭔가 슥 움직여. 나는 그래서 성냥을 막 찾아. 성냥을 막 찾아가지고 성냥을 붙이려고 막 어떻게든 하는데 성냥이 불이 안 붙어. 일단 상황이 썩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다음 볼게요. This time I was certain. 이번에는 나는 확실했다. 뭐가? Something, 뭔가가 움직이는 중이라고. 그 터널에서 뭔가가 살아있고 그건 쥐가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unpleasant라고 되어있죠. unpleasant, 맞죠? 지금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글의 분위기는, 느낌은, 상황은 어떻게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때요? 지금 감정이 불쾌하다고 단서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 글의 심경은, 자 내가 얘기했지, 요 정도 단서를 찾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긍정이냐
부정이냐죠. 맞죠?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냐 부정적인 감정이냐를 구분을 먼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봤을 때 지금 이거의 신경은 부정적이지. 그렇지? 그래서 부정적인 신경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신경은 부정적인데 그래서 어떻게 신경을 걸러낼까? 1번 괜찮고 3번 괜찮고 4번 괜찮고 왜냐면 다 부정적이니까. 근데 상황을 보자고. 뭔가가 움직이고 있고 나는 성냥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붙지 않아. 지금 상황이 1번 무서울까요? 맞죠? 근데 3번 우울할까요? 그건 아니지 맞지? 질투가 나겠어? 그것도 아니지 맞지? 답은 상식적으로 1번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신경을 명확하게 단서를 건지기만 하면 답을 내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20번 문제는 주장 문제인데요. 목적 문제랑 18번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 볼게요. 바로 다음 그래서 주장하는 바 이고요. 당연히 뭐 하랬다? 자, 보기 읽고 소재 찾기. 두 번째, 첫 문장 읽어보고 소재를 구체화시키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캐닝을 하기. 훑어보죠. 스캐닝을 하기. 네 번째, 스캐닝한 요소를 읽어본다. 맞지? 읽어보고 내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그리고 답 5번은 뭐 마지막 문장은 있다면 마지막 문장을 확인하고 답을 내린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였습니다. 볼게요. 선생님 뭐 하기 전에 일단 보기 1, 2, 3, 4, 5로 봤을 때 우리는 뭘 체크해야 돼요? 글이죠. 글. 맞죠? 글 나오니까 글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문장부터 Since you can't use gestures 해서 너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gesture를 그리고 make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 얼굴을 만들겠어 진짜로 아니지 얼굴을 내가 표정을 짓는 거겠죠 맞죠? 어떤 표정을 표정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또는 present 어떤 제시할 수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독자들에게 in writing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 여기서 체크합시다. must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must 체크해놓고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의무적인 표현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장하는 바와 연관이 깊죠. 왜냐하면 우리 스캐닝 할 때 의무적인 표현 꼭 찾아보거든. 그래서 정리합시다. 너는 반드시 rely on, 의존을 해야만 한다 어떤 단어들의 to do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을 맞죠? 그러니까 단어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할 때? 보기에 찾았잖아. 글 쓸 때. 맞지? 글 쓸 때. 자,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돼? 스캐닝을 해야 되는데 명령문, 의문문, 접속사, 그 다음에 의무적인 표현 찾아야 된다. 그 마지막 문장 당연하지. 쓱 봤을 때 show라고 해서 명령문이 바로 나오죠. 맞죠? 읽어봅시다. 바로 읽어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show more than you tell 보여줘라 더 많은 것을 than you tell 네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뒤에 문장의 use도 명령문이죠. 바로 사용해라 단어들을 만들기 위해서 독자들이 보도록 자,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책은 글은 글로 쓴 거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뭐 글로 막 산을 묘사해놨으면 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근데 왜 그 자리에 이렇게 기울여놨겠어? 비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독자들이 말 그대로 보게 만들어라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라는 거죠 맞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스캐닝 해보니까 for example 있고 그 다음에 show, don't, show도 전부 다 명령문이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For example은 중요하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1번 주변을 정돈해야 된다가 틀렸죠. 맞죠? 2번 실감적으로 시각적으로 실감나게입니다. 실감난다는 것은 진짜 마치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것도 심지어 보이는 거니까 맞죠? 시각적으로 실감나게 글을 써야 된다? 오케이. 맞죠? 3번. 일상생활에서 글의 소재를 찾아야 된다. 글의 소재를 일상에서 꼭 찾아다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번. 그림을 제시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었죠. 맞죠? 그림을 제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마음속에 진솔하게 글에 담아야 된다? 안 됩니다. 맞죠? 답은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 봤을 때 2번이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가장 적합하죠. 알겠죠? 20번 문제 봤으면 알겠지만, 자, 18번 문제와 20번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우리 정해진 대로 보기 읽고 첫 문장 읽고 소재 고치화 시키고 스캐닝해서 중요한 부분 읽어보고 맞은 문장까지 읽어보고 답 체크, 맞은 문장 안 읽어봐도 되게 소재 스캐닝을 했을 때 단서가 명확하게 있다면 굳이 뭐 바로 답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 맞죠? 요거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봐봐요. 순서상으로 우리 1번부터 듣기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18번, 19번, 20번을 푸는 거야. 풀고 나면은 자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계획상 1번부터 11번까지 듣기를 마무리 지을 때쯤에 이 세 개를 다 풀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11번부터 자 듣기 11번부터 17번까지 들을 때 동안 시간이 있잖아. 맞지? 그때 동안은 쌤이 뭘 하라고 했었죠, 얘들아? 도표. 맞죠? 도표 문제, 일치 문제, 포스터 문제 풀으라고 했어요. 맞죠? 그때. 그래서 그거, 자, 순서상으로 갑시다. 알겠죠? 18, 19, 20 풀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당연히 23번, 4번, 이거 말고, 21번, 22번 말고, 24번 도표부터 쭉 가야지. 맞지? 도표 문제, 순서상 바로 가겠습니다. 자, 24번 가볼게요. 그래서 24번의 도표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라 인데 보면은 알겠지만 1, 2, 3, 4, 5번 중에서 우리 스킬을 사용해 봅시다. 도표 문제는 역대 뭐 모든 모의고사와 모든 수능에서도 1번과 2번의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3번부터 읽어내려 갑니다. 3번을 읽어봤는데 뭐 문제가 없다. 4번 읽어봤는데 뭐 문제가 없다. 그럼 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죠. 맞죠? 시간이 나중에 문제 풀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5번에 한번 확인 정도 해보는 여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3번 바로 갈게요. 일단은 3번부터 읽는 것은 첫 번째 스킬이고 두 번째로 내가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도표 문제는 풀기 전에 도표를 한번 쓱 봐.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말을 좀 쓸게. X축과 Y축, 그러니까 X축과 Y축, 우리 표에 보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통계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훑어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China, USA, Germany, UK, Russia 이거예요. 이게 이 글에서의 뭡니까? 항목이라는 겁니다. 이 글에서 자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도표 문제는 해석을 하는 질문, 글이 아니에요. 아니 쌤 영어 지문에 해석을 하지 그럼 뭘 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항목을 찾아서 그게 맞는지 비교를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목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자 도표에 나온 여러 가지 항목들 아까 China, USA, Germany, UK, Russia 이런 애들 그거를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숫자는 당연히 연도도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배, 4배 많다라고 할 때 그 3배, 4배의 숫자도 될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급이랑 추상급. 가장 많다, 가장 적다. 누구보다 많다, 누구보다 적다. 누구보다 3배 많다, 누구보다 2배 이상 적다.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랑 추상급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증가하다, 감소하다, 늘어나다, 줄어들다 이런 표현들 여기까지가 네 번째입니다. 알겠죠?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실제로 줄었는지 늘었는지 마치 그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개. 자, 항목 체크하셔야 되고요. 숫자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급, 장애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증가, 감소. 증가, 감소의 표현들. 이런 것들 꼭 알아놓으시라고. 그걸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3번은 체크를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알겠죠? 일단, Germany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당연히 항목이니까. Germany 동그라미 치시고. 20billion dollars 숫자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less than the USA 자 여기서 왜 쌤 왜 less than은 왜 체크하십니까? 비교급이잖아 less니까 less than the USA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third place 자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죠 third가 세 번째니까 숫자잖아 아지? 그래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체크해놓고 비교하는 거야 독일이 20billion dollar 썼나요? 표를 보니까
Germany에서 20billion dollar. 근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less를 내가 체크를 했죠. 그래서 쌤 표를 봐도 20billion은 없는데요 라고 아니라 20만큼 더 적게 썼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미국보다. 맞죠? 미국이 얼만데? 112잖아. 독일은 얼마고? 92잖아. 20만큼 적게 쓴 거 맞죠? 112에서 20이면 92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자, Germany가 third place, 세 번째 자리인가? 또 봤을 땐 92로 세 번째 위치 맞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다. 3번은 pass. 4번, United Kingdom, UK는 영국은 자, 영국 동그라미 쳐놓고 뒤에 58billion dollars 체크 해놓고 자, 보세요. UK에 58 맞아요? 보니까는 수치 맞네. 근데 다 봐봐, 뒤에. Less than half.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왜? 비교급이잖아. 맞지? Less than half 체크해놓고, 뒤에 USA 체크해놓고. 그러면 다 잡으면, 미국의 절반보다 적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미국이 112잖아. 그것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50? 6이죠. 맞죠? 56. 그 56보다 적다는 거예요, 영국이. 자, 생각해봐. 56보다 56보다 58이 더 적은 숫자야? 아니잖아, 맞지? 더하기 빼기 해보면, 당연히 영국이 오히려 미국의 절반보다 더 커요.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죠?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글의 전체를,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항목이 이 표에 들어있는가? 뭐, China, USA, Germany, UK, Russia,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교급은 뭐가 있는가? 더 적다, 더 많다. 이런 얘기들. 수치적인 거. 세 번째 자리, 둘째, 첫 번째 많다. 이런 얘기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걸 체크하면서 읽는 사람들은 맞추는 확률도 높아질 뿐더러 당연히. 맞추는 확률뿐만 아니라 뭐도 높아진다고 했냐면 내가 속도도 빨라진다고 했어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확연히 차이 나지, 맞지? 확연히. 도표 문제는 요 정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24번에 쓰면 당연히 25번, 26번, 27번, 17포스터 봐야 되죠, 맞죠? 바로 볼게요, 같이. 25번 볼게요. 25번 보면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일치 포스터 유형들은 보기에서 먼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들을 먼저 선별을 하고 그거를 읽어 먼저 봐야 된다 했어요. 단순히 그냥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답이 될 확률을 먼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먼저 읽어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찾아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명,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을 표시한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먼저 좀 찾아봐야 될 요소들인데 이거는 다행히 불행히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는 두 번째 선택지를 찾아야 될 것은 보기가 5번으로 내려갈수록 답이 될 확률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5번이 가장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통계적으로 항상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뭐 굳이 되게 독특한 요인이 없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보기부터 먼저 찾아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아까 앞서 내가 얘기했던 숫자로 되어 있는 거나 또는 뭐 지명이나 또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왜 내가 먼저 찾아보고 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 숫자나 지명이나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쉽게 띄어요. 글을 봤을 때 슥 바로 보여. 빨리 찾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먼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25번 보기 보니까 그거 없어요. 그래서 5번부터 찾아보는데 우리는 보기가 1, 2, 3, 4, 5 순서대로 글 자체의 배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은 가장 위에 있을 것이고 5번은 가장 밑에 있을 것이고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 내용이 그대로 있겠지. 그래서 5번에 무료로 시식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글의 거의 마지막쯤에 있을 겁니다. 당연히고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쓱 둘러보니까 Join us in sampling the dishes and have to judge for just $3 라고 적혀있죠. 봤을 때 참여하는 건데 무료가 아니라 $3를 내셔야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4번 올라가는 거죠. 출품할 요리를 미리 만들어 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Participants should prepare their dishes beforehand. 해서 beforehand의 밑줄 좀 쳐넣으세요. beforehand의 뜻이 뭐냐면 미리란 뜻이죠. 먼저 또는 미리란 뜻인데 그래서 항상 참가자들은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들의 요리를 미리. 먼저. 4번은 그러면은 맞는 말이죠.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4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알겠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20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26번도 26번에 여기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1, 2, 3, 4번 보니까 Bluebird라는 영어가 눈에 띄고 다른 것은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근데 1번은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낮으니까 1번부터 읽는 것은 멍청하고 5번부터 읽어보는 게 맞겠죠? 영화 관람자에게 담요를 제공한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Your own, bring your own blanket. 자, 가져와라 너 자신의 담요를. 그러니까 네 거 담요 들고 오세요지. 지금 여기처럼 5번에 영화 관람자에게 담요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답은 5번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죠? 다음 문제 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지 25번과 26번은 조금 포스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였고 27번은 포스터 형식이 아니라 글이죠. 맞죠? 하나씩 하나씩 글이 되어 있는 글의 형식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27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은 27번인데 자 여기 문제 아마 풀고 있을 때쯤이면 듣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일 거예요. 거의 듣기가 끝나갈 때쯤이겠죠? 맞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일단 1, 2, 3, 4, 5번 봤을 때 내가 체크해야 될 거 영어, 숫자, 지명 같이 볼게요. 2번에 앤턴 롬버그 체크하시고 3번에 15세 4번에 1811년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올덴버그 맞죠? 요 정도 체크하시면 지명도 나오죠. 5번에 유럽이죠. 맞죠? 주요 도시라고 했으니까 좀 애매한데 그럼 우리는 4번부터 찾아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왜냐면 1811만 찾으면 되잖아. 바로 보이잖아. 글을 보면. 맞지? 글을 보면 1811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 바로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이 저기 인 1794년인데 문장 시작부터 읽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1794년에 그는 되었어요. 멤버가 Chamber Orchestra of Oldenburg에 라고 되어있죠. 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1811년에 됐다고 했는데 보기에서는 근데 글에서는 1794년에 됐다 했잖아. 그럼 1811은 뭐지? 하면서 좀 더 읽어봅시다. Where he played 그가 연주했었던 그 오케스트라가 was abolished 폐지되기까지 그러니까 없어지기까지 언제? 1811년에 즉 다시 말하면 1794년에 일원이 된 것이지 1811년에는 이 챔버 오케스트라가 없어진 해입니다. 그냥 맞죠? 그래서 4번은 답이 여기서 봤을 때 답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캐닝한 요소에다가 마지막까지 되면 답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답을 금방 내릴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를 쫙 해오면서 아마 평균적으로 듣기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듣기 실력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8번, 19번, 20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 24번, 25번, 26번, 27번 문제를 풀었겠죠? 맞죠? 이렇게 과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내가 듣기 실력이 좀 좋아서 아직 나는 듣기를 하는 중이다 라면 당연히 듣기 하면서 문제 추어라 병행해서 풉니다. 알겠죠? 근데 나는 아직 듣기가 실력이 딸려서 나는 듣기를 아직 좀 시간이 딱 맞거나 아니면 듣기를 뭐 다 끝냈는데도 문제를 더 이상 많이 풀지 못했다 하는 경우라면 조금만 플랜을 수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 듣기가 아직 나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되냐? 앞에 21번, 22번, 23번 문제 주제 요지 제목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언제까지? 듣기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지 못했고 듣기가 끝나버렸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4번까지 풀었는데 듣기 끝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듣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장문으로 뛰어가십시오. 장문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십시오. 뒤에 41번, 42번, 43, 44, 45번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그것부터 해치우고 난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순서대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기본적인 풀이 전략입니다. 그럼 27번 문제 풀 정도 됐을 때 우리는 생각해보면 듣기가 끝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듣기가 끝났어요. 만약에 내가 27번까지 풀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맨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41번, 42번, 43, 44, 45번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요 41번, 42번은 하나의 문제죠. 왜냐면 하나의 지문이니까 43, 44, 45번 문제도 또 하나의 지문이죠. 맞죠? 그래서 43, 44, 45번 문제가 엮여있는 긴 장문부터 푸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죠? 그게 좀 더 쉽거든. 사실 41번, 42번보다는 그게 조금만 더 쉽거든. 그래서 43번, 44번, 45번 문제로 넘어가서 바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풀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41번, 42번 장문 문제 보기 전에 우리는 43번, 44번, 45번 유형이 들어있는 장문 3개짜리 유형을 먼저 봅시다. 알겠죠? 요거 유형 가차가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장문 유형에서는 얘네들부터 풀어야 돼요. 긴 거부터, 짧은 거부터가 아니라 뭐 사실 짧은 게 더 어렵지만 긴 거부터 풀어야 되는데 요 장문 3개짜리 유형은 내가 특징을 한번 쭉 설명했지만 한번 좀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스토리 글입니다. 항상 스토리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의 자체는 뭔가 설명문이나 주장을 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이야기 글이에요. 이야기, 스토리.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43번이고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하는 지칭 문제가 44번, 그리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45번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많이 틀리는 부분이 43번이죠. 그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44번, 45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맞춰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일단 우리는 체크해야 될 것은 이 글은 순서부터 먼저 맞추고 푸는 것이 아니라 순서는 가장 나중에 맞추는 것이고 이 사건이 무엇이고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내용과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서 44번과 45번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43번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최종적으로 풀기 전에 43번을 44번과 45번을 풀기 위해서는 A부터 순서를 먼저 맞추는 것이 아닌 A부터 A, B, C, D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 내려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었죠. 맞죠? 당연히 A 문단 다 읽고 나면 B 문단 다 읽고 나면 이렇게 각각의 문단을 다 읽고 나면 45번에 보기 중에 틀린 거나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했었고요. 글의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뭐도 해야 된다고 했었고 지칭하는 대상이 다 각각 누구인지 다 체크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거 명심하면서 같이 봅시다. A에 Families don't grow 해서 어쩌저쩌 돼있죠? 가족들은 자라지 않아요. 강하게 뭐 하지 않으면 자 unless 체크해 놓으시고 unless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을 가지죠. 그래서 부모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precious time, 소중한 시간을 in them, 그 가족에, 맞지? in human, human이라는, Gallibor, in human이라는 것에서 Gary Oliver는 write, 썼어요. about a difficult decision,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made, 만들어, 진, 자, 과거분사죠? 만들어, 진, 전문적인 야구 player, Tim Burke라는 사람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죠. 뭐하고 있는 concerning 자 이거 현재 분사 ing죠 concerning 걱정을 하고 있는 신경을 쓰고 있는 그의 가족에 되어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일단 게리 올리버라는 사람이 나왔죠. 일단 첫 번째 등장인물 우리 이 글의 지칭은 전체적으로 A, B, C, D, E 전부 다 he예요. 남자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44번을 풀기 위해서 게리 올리버라는 사람이 첫 번째예요. 다음 봅시다. From the time, 그때 때때로 그때 Tim can first remember. 팀이 처음 기억할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게리 올리버랑 그 다음에 팀 버크인데 게리 올리버가 첫 번째 남자고 팀이 두 번째 남자인데 두 번째 남자인 팀이 얘기하는 것이죠. 뭐 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보면 어떤 그때 팀이 처음 기억할 수 있는 그의 꿈은 당연히 팀의 꿈이죠. 팀의 꿈은 was to be 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되는 것이었어요. 전문가적인 또는 전문적인 야구선수가, 그러니까 프로선수가. Through years of hard work 해서 수년 동안에, 수년을 통해서 힘든 일에, 맞지? 그걸 통해 he achieved that goal. 그는 성취했습니다. 그 목표를 돼 있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A의 he는 팀입니다. 맞죠? 팀이죠, 팀. 자, 지금 스토리도 나왔죠? 팀이 딱 봐도 뭐예요?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45번 문제. 자, A 문단을 한번 읽었으니까 45번 한번 봐주는 거예요. 보면 1번, 팀버크. 1번,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 야구선수가 되었죠. 자, 물론 되었단 말 자체는 없지만 목표가 뭐라고 했고 프로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 넘어가서 B를 한번 볼게요. B 문단으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읽어보는 겁니다. When team left the stadium, 팀이 떠났을 때 경기장을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reporter stop 해서 리포터가 막았어요. 당연히 팀을 막았죠. 그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는 물어봤어요. 왜 팀이 은퇴하는지를, 맞죠? 자, 기자가 팀을 붙잡고 물어봤다는 것은 누가 물어본 것이냐? 기자가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B의 he는 팀이 아니라 기자입니다. 기자, 맞죠? 기자가 ask, 물어본 거죠. 왜 he, 팀이 은퇴를 하는지. 자, 지금 봤을 때 그때 은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은퇴라는 것은 아까 A 문단 읽어봤을 때 봐봐. 팀이 이제 프로선수가 되는 꿈을 이뤘다 했잖아. 근데 갑자기 B에선 은퇴 얘기를 한단 말이지. 순서상 상당히 뒤에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 있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순서 문제는 풀 때만 항상, 자, 순서는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하냐면 사건 중심으로 배열을 하세요. 사건 중심으로. 항상 모든 스토리에는 conflict 또는 갈등이나 또는 상황에 따른 사건이 있어요. 사건 없는 스토리는 없어요. 그건 지루하죠, 맞죠? 재미없죠? 사건이 항상 있어요, 알겠죠? 그 사건이 중심 사건이 뭔지, 그 중심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전, 중, 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지금 일단 봤을 때는 A에서는 프로 선수가 된 건 오케이 했고 프로 선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은퇴 관련된 얘기가 C에 B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감잡을 수 있죠, 뒤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baseball is going to 라고 이제 팀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구는 is going to do just fine 해서 할 것이다. 단지 올바르게 without me, 나 없이도. 그러니까 나 없이도 야구는 잘 굴러갈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he said to the reporter, 당연히 팀이 얘기를 했습니다. 리포터에게. 다음, It's not just going to, it's not going to miss 해서 그것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beat, 때리는 것을. 일단 여기서 보면은 But I'm the only father my children have 해서, 자, 나는, 그러니까 은퇴를 하긴 하는데 나 없이도 야구는 잘 굴러가잖아. 그리고 나는 그리워하지 않아. 치는 것을, 맞지? 그러니까 치러, 그걸 놓치거나 그리워하진 않을 것이다. 놓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워한다기보다는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 야구 배트를, 내가 또는 타격하는 것을, 야구를 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아예 그냥 프로 선수를 안 한다는 것이지 아예 포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but 하지만 I'm the only father, 내가 유일한 아버지이다. 뭐인 나의 children, 나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I'm the only husband, 나는 유일한 남편이다. 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도 한 아이의 아버지고 한 와이프의, 아니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리고 they need me,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나를 많이, 야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되겠죠. 자, 야구는 나 없이도 굴러가. 근데 나 없으면 내 가족,
내 자식들은 안 돼. 맞지? 내가 유일한 아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날 필요로 한다. 가족들이 날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왜 은퇴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답했다는 거죠. 맞죠?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뭐 A가 시작인데 B는 은퇴한 후잖아. 은퇴한 후에 질문 받은 거니까 B가 첫 번째 문단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죠. 45번 갑시다. 45번. 2번 마지막 경기 후에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냐? 받았습니다. 맞죠? 왜 은퇴했냐고 받았죠? 3번에 투수였다. 이건 아직 모릅니다. 맞죠?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C에 나오겠죠. 맞죠? C 한번 가볼게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C부터 보면 C문단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계속 되어 있진 않아요.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Why he was a successful pitcher for the Montreal Expos에서 그가 성공적인 pitcher, 투수죠, 투수. 성공적인 투수인 반면에 Montreal Expos라는 곳에서 그랑 그의 와이프는 원했다, 시작하기를 가족을 하지만 자, 잠깐 봤을 때 야구선수인 사람의 등장인물로 가능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의 희는 팀이에요. 팀. 맞죠? C의 희는 팀이에요. 자, 응은 보면 알겠지만 A가 팀이었고요. B는 기자였어요. C는 팀이고요. 그러면은 44번의 답은 나왔죠. 44번의 답은 2번입니다. 맞죠? 2번. 44번은 끝났습니다. 맞죠? 끝났고 그 다음 계속 보면 하지만 discover, 발견했다. 뭐를? They were unable to have children에서 그들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가족을, 아이를, 맞죠? 아, 촬영한다. After much thought 하면서 보면은 계속 보면 여기 가족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돼 있고 이 많은 생각 후에 그들은 decided to adopt 해서 뭐 하냐면 결정했대요. 입양하는 것이죠. adopt는 채택하는 게 아니라 입양하는 것을 for special needs international children 해서 special needs는 뭔가 특별한 필요를 하는 4명의 국제 아이를죠. 지금 봤을 때 스페셜 니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꼭 파고들지는 않아도 됩니다. 결국 몇 명? 4명인 건 알고 있잖아. 45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3번에 보면 알겠지만 Montreal Expos 팀의 투수인 것은 당연히 C 문장 읽어보면서 그가 투수로서, 피처로서 활동을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케이. 4번에서 4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도 방금 문장에서 decided to adopt four special needs international children 했으니까 4번도 오케이. 그러면은 다 맞잖아. 딴 거 볼 필요도 없죠. 답은 당연히 5번이 되죠. 뭐죠? 5번. 여기서 내가 중간 점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C 문단까지 정도 읽으면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지칭의 A, B, C, D가 C에서 끝나. C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 그 다음에 45번의 일치 문제도 보기도 당연히 1, 2, 3, 4, 5번 중에서 4번 보기까지가 C 하면 거의 끝나. 그러면 다시 말해서 C 문단까지 다 읽으면 44, 45는 끝난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해석만 됐고 그 앞에 있는 게 문제없이 끝났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랑 열심히 좀 집중해서 보면 44번과 45번은 C 문단 정도까지 읽으면 끝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빨리 C문단까지 끝내고 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스토리상에 사건 중심으로 봤을 때 전중후를 봐야 돼. 지금 봤을 때 지금 상황이 B에서 우리는 사건을 확실하게 알았어. 뭐냐면 retire이에요. 은퇴인데 B는 은퇴한 후야. 맞지? 은퇴한 후인데 C는 봤을 때 은퇴하기 전이냐 중이냐 후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C는 은퇴하기도 전이죠, 지금. 심지어 그냥 피처, 투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 동안이니까 C는 봤을 때 은퇴를 하기 전이에요, 맞죠? D 문단을 한번 쓱 읽어봅시다. He discovered that his wife on the road conflicted with his ability 어쩌고저쩌 되어 있어요, 맞죠? 지금 여기서 보면 D 문단을 읽어봤을 때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His life, 그의 삶이 on the road, 그 도로에서 conflicted, 갈등을 맞고 있다고 그의 능력과 함께 뭐 되는? 되는 어떤 quality husband and dad 되게 질이 좋은, 그러니까 좋은 남편과 가족에서의 아버지가 이 말이죠. 지금 봤을 때
좋은 남편이랑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랑 참 그의 삶이 갈등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랑 가족도 돼야 되는데 나는 또 좀 운동선수도 해야 되고 거기서 갈등을 맺고 있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 D는 뭐 물론 은퇴하기 훈 은퇴하는 중 이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은퇴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C에서 참 가족을 좀 가족을 꾸리고 싶다고 했었고 4명의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마음이 됐어요. 그죠? 4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D에서는 뭐냐면 내가 참 잘 나가고 내가 참 투수로서 성공하는 것과 가족에 있어서의 아버지 또는 남편으로서 잘 사는 것과 지금 상충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와야 될 문화는 C입니다. C. 맞죠? C가 오고 다음에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D가 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나오는 B가 와야 되죠. 그러면 순서상 C, D, B가 돼야 돼서 C, D, B인 답은 3번입니다. 맞죠? 3번.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할게요. 장문은 항상 한 번만 읽으면 끝나야 돼요. 장문은 두 번, 세 번 읽는 게 아니야. A부터 1, B, C, D 순서대로 쭉 읽으면 끝나야 돼. 알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 풀 때도 A, B, C 문단까지 읽어 내려오면서 44번과 45번의 지침과 일치를 푸는데 집중하시고요. 거기다 풀렸다. 다 C 문단까지 읽으면 풀리니까 실제로 다 풀렸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풀고 나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당연히 사건 중심으로 순서를 배열을 해야 된다. 근데 마구잡이로 배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로 봤을 때 이 글은 순서가 당연히 C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맞죠? 가장 먼저. 이렇게 되는 거 참고해 두시고 문제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41, 2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41, 2번을 봐야 되죠. 43, 4, 5번 봤으니까 41, 2번은 우리 뭐 장문 두 개째 유행이라고 하는데 항상 41번과 42번은 41번 제목 유형 그 다음에 42번은 빈칸 유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 두 개 중에 당연히 41번이 쉽죠. 상대적으로 41번이 좀 낫고 42번은 좀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고 41번, 42번 장문 두 가지 유형은 항상 글의 구조를 좀 먼저 봐야 돼요. 일단 봤을 때 글이 길단 말이야. 길기 때문에 문단을 보통은 나눕니다. 맞죠? 물론 최신 경향 문제들 중에서 특히 작년 문제들 중에서는 문단을 안 나누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맞죠? 너무 힘들고 글이 난해지거나 막연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다시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더 쪼갈라지지 않을까 최소 두 개 문단으로는 구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일단 anyway 문단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단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쭉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처음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맞죠? 처음부터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두 개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또는 세 개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문단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통상 이렇게 돼요. 글이 길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서 전부 다 주제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많아. 글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사례나 예시나 또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앞에 놔두고 위에 놔두고 그 밑에는 뭐예요? 자, 이런 사례로 이런 예시로 이런 순서로 이런 근거로 인해서 주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와 실험과 연구가 그 결과가 위에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제 이 글의 주제와 이 글의 메인 내용은 밑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장문 두 개짜리 문단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봐요. 빈칸이 있는 부분도 밑에 있잖아. 빈칸은 중요한 단어이고 이 글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여야 될 것인데 그 빈칸 또한 밑에 문단에 뜰려있죠. 왜냐하면 밑에 문단이 알짜배기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첫 번째, 아니 당연히 중요한 부분부터 읽어야지. 당연히. 그러려고 우리가 18번, 20번 뭐 목적 주장 문제나 주제 요지 제목 문제 풀 때
스캐닝 왜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스캐닝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중요한 부분부터 읽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볼게요 한번.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위에가 아니라 밑에란 얘기죠. 위에가 아니라 밑에. 그러면 어디부터 읽어라? 중요한 부분부터 읽어라. 그래서 어디부터 읽어라? 밑에 문단부터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빈칸이 있는 부분부터 읽어요. 빈칸이 있는 부분. 당연히 빈칸이 있는 부분이 밑에 문단이니까 밑에 문단부터 읽죠.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을 내가 제대로 밑에 문단만 읽어서 파악할 수 있다면 이 글의 답은 밑에 문단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핵심을 놓쳤다면, 또는 이 글 자체가 밑에 문단만 읽어서는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맞죠? 한 번씩 좀 차분하게 볼게요. 보면은 The key to using food effectively 되어 있는데, 핵심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맞죠? 이 핵심은 is for it not to become에서 그것을 위해, 그것은 is not to become, 되지 않는 것이다. 뭐가? 어떠한 이벤트가. 다시, 자, 음식을 사용하는 거가 잘 되려면 빈칸이 되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뭔가가 되면 안 돼. 뭔진 모르겠어. 읽어봅시다. 만약에 everyone knows you,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 뭐를? 너를. 자, bring you, you bring 해서, 자, 여기서 knows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절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 네가 가져오는 것을, 도넛을 Friday morning meeting, 금요일 아침 미팅에, 맞지? 다 알고 있어. 금요일날 도넛 가져온다는 것을. 그러면 it becomes an expectation, 그것은 된대요. 뭐가? 기대가. 뭐가 아니라?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가져오겠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움이 아니라. 근데 to create a goodwill,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선의를, 맞지? 좋은 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the food, 음식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대요. 어떻게? To be unexpected, 예기치 못한 상태로.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 부분을 왜 체크해야 되냐면, 지금 봤을 때, 자, 이게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예기치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예상 가능한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빈칸의 핵심적인 힌트가 여기 나왔죠. 음식을 사용하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 했냐면 빈칸 이벤트가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어? 서프라이즈가 된다고 했죠. 그럼 빈칸은 뭐야? 서프라이즈 하지 않은 뻔한 이벤트죠. 맞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그냥 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 서프라이징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게 들어가면 안 되죠. 놀라운 활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맞죠? 2번 유머러스 아니죠? 3번 편안한, 이것도 이상하죠, 맞죠? 4번 랜덤, 무작위의, 이것도 좀 애매해. 5번의 플랜, 계획된, 자, 여기에 맞겠죠. 무작위가, 우리가 나 금요일 날마다 도넛을 들고 올 테니까 그때 와서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하는 계획된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기대를 하죠. 놀라움이 아니라. 그래서 재미가 좀, 맞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랑은 좀 떨어지는 것이죠, 맞죠? 음식이라 하면 자고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서프라이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42번은 답이 5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5번의 답을 섣불리 체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plan라는 말 자체가 계획된이라고 하니까 뭔가 준비한 거, 쌤 준비했으니까 가져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예기치 못하고 예견이 되고, 예견을 한다는 것은 언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lanned가 expected 된다는 것은 같은 소리예요. 같은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보지 않았어야 되고 이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보세요. 봤을 때 일단 제목을 풀어야 되죠. 근데 자, 요 정도 조금 뒤에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봅시다. It is also a good idea. 그것은 또한 좋은 생각이다. 뭐 하는 것이 칭찬해 주는 것이 어떤 직원을. 그게 누구냐면 bring, 가져오는 음식을 without being asked. 요청받는 것 없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없이 자, 뭐 드시고 싶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드시고 싶은 걸 짜잔 하고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걸 사람을 칭찬해 준다는 거죠. This create an atmosphere. 그것은 만들 것이다. 어떤 atmosphere,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에 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말고 그가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딱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거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니까는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먹는 건 아닐까요? 음식은 아니잖아. 음식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뭘 그 사람을 또 칭찬해주고 한다면 공유하고 나눠주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위에 문단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을까? 낼 수 있습니다. 사실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Offer food for better relationship. 제공을 해라 음식을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라고 되는데 1번은 될까요? 안 될까요? 봤을 때 당연히 가능하죠. 맞죠? 일단 pass 2번 먹어라 하지만 consider 고려해라 너의 예산을 뭐 너무 비싼 거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맞죠? 3번 먹어라 더 많은 점심을 그리고 더 적은 저녁을 이라고 했으니 저녁밥을 적게 먹어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 아닙니다. 알겠죠? 3번 4번 take a break 쉬어라 지치는 것 말고 아 이건 아니죠, 맞죠? 지치지 않기 위해서 쉬어라 아니죠? 5번 먹지 마라 일하는 시간 동안에 이것도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돼요. 근데 1번에 음식을 어떻게 적용해줘라? 서프라이즈하게 놀랍게 알겠죠?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2번, 41번과 42번을 정리했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 문제의 유형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우리 글 자체가 내용이 문단 자체가 길고 41번, 42번은 더 이상 스토리 문장이 아니에요. 스토리 글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명문이고 어떻게 보면 논설문이고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워하는 주요제 문제가 주제 요지 제목 문제가 그냥 길어진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내용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우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문단 구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문단이 구분되어 있는 걸 따라서 어디부터 읽어라? 빈칸 문장이 어떤 빈칸이 있는 문단부터 읽어라. 그 부분이 이 글의 핵심 내용에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빈칸에 들어갈 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는 빈칸 근처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보다 저 앞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빈칸 바로 앞 또는 바로 앞앞 또는 바로 뒤 바로 뒤뒤 정도 안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힌트는 다 들어있다. 그래서 빈칸 주변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41번, 42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고 상대적으로는 43, 4, 5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 41번, 42번의 작문 문제는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작문 2개짜리, 3개짜리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남은 것들이 좀 있죠. 주요제도 봐야 되고요. 다른 유형들도 어휘도 있고, 어법도 있고, 지칭도 있고, 빈칸도 있고, 뭐 순서 흐름섭이 아직 남았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인 3등급의 기본 관문이라고 했어요. 물론 주요제 문제 포함해서 오늘은 시간강의상 더 보진 않았지만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3등급을 향한 관문이에요. 관문.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는 실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스킬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듣기도 마찬가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 유형들 같이 좀 풀이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끝!